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은 의외로 뜻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청이 성공하다 혹은 완성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성공하다, 완성하다, 무엇으로 되다, 무엇으로 변하다, 무엇이 되다 정도의 뜻으로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은 이미 완성되었어. 어떻게 말하죠? 일은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일은 바로 스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완성되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청의 뜻은 완성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러. 이러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미는 이징.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스칭 이징 청러. 한번 더. 스칭 이징 청러.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말하죠?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뭐뭇이 되다란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청, 되다. 그래서 그는 타 청러. 뭐가 됐죠? 유명한 사람. 바로 뭡니까? 명人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타 청러 명人. 한번 더. 타 청러 명人.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 역시 뭐뭇으로 되다란 뜻입니다. 자, 두 사람은 뭐죠? 2个人, 그 다음에 되었다, 成了, 뭐가 되었죠? 好朋友, 갑니다. 2个人成了好朋友, 한번 더, 2个人成了好朋友,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물로 변했다. 어떻게 말하죠? 자, 변하다. 청 같은 경우는 뭐뭇으로 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 물질로 변하다. 이럴 때는 다이청 같은 경우는 뭘로 쓰입니까? 결과보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물로 변하려면 눈이 어떻게 돼야지만 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눈이 녹아야지 물이 되겠죠. 녹다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화입니다. 화청. 이러면은 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뭘로 변했죠? 쇠.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쇠화成水. 한번 더. 쇠화成水. 좋습니다. 눈이 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청이 결과보로 쓰이면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변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좋게 변하고 나쁘게 변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쇠화成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먼저 처리해봐. 만약 성공 못하면 우리 다시 상의해보자. 문장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문장이에요. 자, 먼저 보실까요? 너가 먼저 처리해봐. 처리하다, 빤. 그렇죠. 너, 니, 먼저, 先. 그래서 니, 先, 去, 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如果, 성공을 못하다. 不成, 성공하다, 成. 이 청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뭡니까? 성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다, 不成. 성공하다, 成. 이래 되겠죠. 그래서 만약 성공 못하면, 如果不成.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다시 상의해보자. 그래서, 我们再商量.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문장은 길지만은 딱 끊어지고 있어요. 맞죠? 읽어볼까요? 你先去办. 如果不成,咱们再商量. 한번 더. 你先去办,如果不成,咱们再商量. 좋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你先去办,如果不成,咱们再商量.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뜻으로 우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은 이미 완성되었어. 어떻게 말하죠? 자, 완성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事情已经成了. 한번 더. 事情已经成了. 좋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뭐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成了名人. 한번 더. 他成了名人.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 뭐뭐으로 되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2个人成了好朋友. 한번 더. 2个人成了好朋友. 좋습니다. 눈이 물로 변했다. 뭐뭐으로 변하다. 그렇습니다. 雪化成水. 한번 더. 雪化成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먼저 처리해봐. 만약 성공 못하면 우리 다시 상의해보자. 성공하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先去办，如果不成，咱们再商量。 한번 더. 你先去办，如果不成，咱们再商量。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문장으로 우리는 이 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젠.